안녕하세요. 있어 보이는 전자제품을 소개하는 있어빌리티 채널입니다. 아이폰 12에 새로 탑재된 뭔가 엄청나게 혁신적일 것 같아 보이는 맥세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맥세이프는 애플의 새로운 무선 충전 방식의 이름입니다. 아이폰 안에 자석을 설치해서 맥세이프 충전기와 아이폰이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에 붙어서 충전하는 무선 충전 방식을 의미합니다. 왜 애플은 맥세이프 방식을 채택했으며 이게 뭐라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지, 충전기와 이어폰을 뺀 애플이 이 맥세이프로 얼마나 더 마진을 남겨먹을지에 대한 그들의 속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맥세이프는 신기술은 아닙니다. 기존의 치 방식의 무선 충전 방식을 조금 더 개선해서 무선 충전 속도를 향상시켜 최대 15W 충전이 가능하게 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15W 충전이 그렇게 대단한 거냐? 아닙니다. 15W 무선 충전은 이미 다른 회사에서는 적용하던 기술입니다. 그런데 무선 충전기에 올려놨을 때 가끔 유독 핸드폰이 뜨거워지고 충전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았었나요?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무선 충전 방식은 전자기 유도 방식이라는 기술, 충전기와 단말기에 있는 코일이 근거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가끔 무선 충전기에 올려놨을 때 뜨거워지고 제대로 충전이 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코일이 정확하게 맞닿아 있지 않아서 그 효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5W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코일이 정확하게 닿지 않으면 온전하게 그 성능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애플은 두 코일이 서로 정확하게 맞닿을 수 있게 자석을 활용해서 최대의 충전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충전 중 발열로 인한 기기 문제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충전 코일을 넓게 만들지 않고 작게 만드는 이점도 생기는 것이죠. 실사용하는 입장에서 맥세이프 방식이 편한가? 라고 묻는다면 저도 안 써봐서 잘 모르겠... 다만 애플에서 파는 이 공식 악세사리는 충전 속도 외에는 딱히 메리트가 없게 느껴집니다. 바닥에 붙어있는 제품이 아니라 케이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하려면 직접 손으로 떼줘야 하니까 기존 무선 충전기보다는 조금 번거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반면에 같이 소개된 벨킨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는 붙어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디자인이나 사용성 등에서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좋은 평가를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 얘기가 나왔으니 맥세이프를 쓰기 위한 비용을 한번 알아봅시다. 맥세이프 충전기, 아니 정확하게는 맥세이프 충전 케이블이라고 해야 되죠. 가격은 55,000원입니다. 이 케이블의 마감은 USB-C 타입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충전 케이블이 갖고 있는 효율을 100% 온전하게 쓰려면 애플이 친절하게 가격을 내려준 25,000원짜리 USB-C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20W 충전기를 별도로 구매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39,000원 주고 18W 충전기를 샀는데 그동안 마진을 얼마나 헤쳐먹... 환경을 생각하며 충전기와 이어폰을 뺀 애플에서 홍보하는 이 맥세이프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폰 말고도 80,000원을 더 써야 할 뿐 아니라 이걸 사고 쓰면서 우리는 환경을 더 오염시키겠죠. 물론 안 써도 됩니다. 20억 개가 넘는 충전기가 우리 집 구석 어딘가에 굴러다닐 테니 그걸로 얼마든지 충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대부분의 충전기는 USB 타입 A포트가 달려있는 요런 충전기인데, 이번 아이폰 12에 들어가 있는 USB-C2 라이트닝 케이블은 이 충전기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케이블을 쓰려면 애플이 친절하게 가격을 할인한 25,000원짜리 충전기를 사야 된다는 이야기죠. 애플은 이 맥세이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기존의 무선 충전 속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이렇게 멋지고 쿨하게 개선시킨 거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고, 맥세이프를 활용한 다양한 악세사리들을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한 빌드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나온 아이폰 12용 정품 케이스를 아이폰 12에 끼우면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와우, 이 애니메이션의 효과는 49,000원짜리 케이스를 59,000원에 팔아도 아깝지 않다라는 소비자 경험을 줍니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만원짜리 효과인 것이죠. 지금은 카드지갑 정도이지만 앞으로 쏟아져 나올 서드파티 악세사리들을 생각한다면 맥세이프는 상당히 고부가가치의 향후 먹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음은 저의 뇌피셜이니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포트를 하나씩 없애고 싶어하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다음 아이폰 시리즈
기기들에서 이 라이트닝 포트를 없애고 맥세이프를 통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하게 무선 충전을 개선시키겠다고 이 조그만한 핸드폰에 저렇게 이것저것 넣는다는 게 1원이라도 아끼고 싶어하는 애플에게 그렇게 합리적이어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앞으로 이걸 더 많이 활용하겠다라는 포석이 아닐까. 있는 놈들이 더한다는 말처럼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 이토록 마진에 집착하는 이유는 팀 쿡이 SCM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기술의 인문학적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궁극적으로는 이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개선시켜야 한다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망상에 가까운 이 신념을 기업에 이윤이 나도록 실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팀 쿡이며 우리가 놀리는 마진 쿡이 있기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끔 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잡스가 떠나면 망할 것이라는 애플을 더 큰 회사로 성장시키고 있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기도 하죠. 애플은 이번 아이폰 12를 소개하며 거의 병적으로 5G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5G에 대한 혐오감까지 일으키게 했는데 뭐 지능형 안티인 어쨌든 이 5G 모뎀은 퀄컴에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5G가 탑재된 스마트폰은 퀄컴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공급자가 한 명밖에 없으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겠죠. 애플은 퀄컴의 독점 공급을 상당히 못마땅해 했고 고소와 맞고소 등의 소송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믿었던 인텔이 5G 모뎀 공급을 포기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퀄컴에서 밀린 로열티를 지급하며 합의를 했고 5G 모뎀을 공급받기로 합니다. 퀄컴에게 애플이 큰 고객이긴 하지만 결코 좋은 가격에 줬을 리는 없고 이는 아이폰의 제작 단가에 영향을 줬겠죠. 가뜩이나 이미 나간 돈도 많고 아이폰 12의 기술 개발비 마케팅비 더해서 제작 단가까지 더 올라간다? 마진 쿡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겠죠. 저는 충전기와 이어폰의 단가보다 케이스의 부피를 줄인 것에 더 많은 비용의 절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SCM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충전기와 이어폰의 제작 단가보다 한 박스에 더 많은 제품을 적재시키는 게 더 이득인 것이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 곳곳으로 수천 수만 대의 제품을 납품을 시킵니다. 여기서 기존에 10개가 들어가던 박스에 20개를 넣을 수 있으면 단순 계산으로 물류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고 진짜 마진은 유통 물류 비용을 아끼는 것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플이 환경을 위해 더 단가가 높은 재사용 알루미늄과 친환경 포장재 등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고 리딩 기업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애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를 마케팅 소재로 활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애플의 제품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작은 액세서리조차도 향후 몇 년까지의 그림을 보고 출시되는 경우들도 있죠. 이번에 나온 아이폰 12와 그 액세서리들은 앞으로 몇 년 후를 내다보면서 던진 포석들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